매일 사과 안 하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사과의 효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과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항산화 물질인 케르세틴이 들어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루에 먹는 사과 한 알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면서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사과도 과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 많이 먹다 보면 섬유질 과다로 인해 소화 불량을 겪거나 과당 섭취 과다로 인해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니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또 사과씨에는 소량의 시아나물이 들어있어 다량 섭취 시 위험할 수 있으니 씨는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사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아침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사과 오트밀입니다. 먼저 오트밀 1컵에 우유 또는 물 2컵을 넣고 끓입니다. 그동안 사과 반개를 얇게 슬라이스하거나 깍둑 썰기에 준비하세요. 끓는 오트밀에 사과, 꿀, 시나몬 가루를 원하는 만큼 넣고 약불에서 천천히 저어줍니다. 사과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이면 영양 가득한 사과 오트밀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아침 식사로도 손색 없으며 따뜻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사과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로 간단한 방법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사과가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되셨나요? 이제부터는 주기적으로 사과를 섭취해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하지 않게 적당히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